네, 이번 시간에는 전송 제어 중에서 오류 제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감쇄, 재고, 잡음으로 한번 분류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쇄라는 현상은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용어인데, 전송 매체의 저항에 의해서 에너지가 약해지는, 신호가 약해지는, 세기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중계기나 기지국을 설치해서 신호를 증폭시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곡이란 건 시스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호의 손상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뭔가 바뀌거나 잘못된 것을 말하게 되죠. 지연왜곡이란 건 유선 매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건데 하나의 전송 매체로 여러 신호를 전송하고 있을 때 주파수의 차이가 발생해서 나오는 손상을 말하게 됩니다. 중심 주파수는 빠른데 양쪽 끝의 주파수가 느리는 이런 강도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입니다. 다음은 잡음인데 첫 번째 백색 잡음은 다른 말로 열 잡음 혹은 가우스 잡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전송 매체 내부에 열이 있어서 이 열에 의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변해서 발생하는 그런 잡음을 말하게 됩니다. 상호 변조나 간섭은 하나의 전송 매체를 서로 다른 주파수가 공유하고 있을 때 주파수 간의 합이나 차로 주파수가 새롭게 생성이 되는 그런 채널 간섭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가드 대역을 줘서 보호 대역을 줘서 그 주파수를 구분을 해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누와 잡음은 혼선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인접한 전송 매체의 전기적 신호 결합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전화도 중에 다른 전화 내용이 들리는 그런 혼선 현상을 누와 잡음이라고 표현한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충격성 잡음은 천둥이나 번개 같은 외부 영향에서 충격을 받아서 발생하는 잡음입니다. 순간적으로 높은 진폭이 발생하는 데이터 전송 중에 중요한 오류 발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돌발성 잡음은 자연재해 같은 외부적, 예측이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이고, 위상 지터와 위상 히터는 지터 같은 경우에는 위상이 떨리면서 발생하는 잡음이고, 히트 같은 경우에는 불연속적으로 순간적인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잡음을 말하게 됩니다. 동일 채널 잡음은 두개 이상의 채널에서 동일 주파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잡음을 말하게 됩니다. 전송 데이터에서 이런 잡음이나 뭔가 이런 오류 발생 원인들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비율을 오류율이라고 하게 되는데 총 전송된 비트 중에 오류가 있는 비트 수, 총 전송 블록 중에 오류가 있는 블록 수, 총 전송 문자 중에 오류가 있는 문자 수를 가지고서 비트 오류율, 블록 오류율, 문자 오류율과 같이 비율을 구하게 되면 이것을 오류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오류를 제어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FEC, 순방향 전진 오류. 두 번째는 BC, 역방향 전진 오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재전송 없이 수정을 할 것인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송신 측에 재전송을 요구할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순방향 전진 오류부터 보시게 되면 오류를 검출하면 재전송 없이 수정을 해서 계속 진행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잡으실 때 포워드면 계속 전진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맞닥뜨려도 그걸 수정해서라도 계속해서 직진을 한다 이런 이미지로 학습을 하시면 까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신 측에서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잉여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오류를 발생시켜서 그걸 수정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잉여비트로 전송 효율은 저하됩니다. 수신 측에서 정보를 확인해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재전송 요구가 없기 때문에 역채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연속적인 데이터 흐름이 가능합니다. 검출하는 방법으로는 해밍 코드나 상승 코드가 있는데 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BEC는 역방향 후진 오류라고 하는데, 전송 과정에서 뭔가 오류를 검출하게 되면은 그 FEC 같은 경우는 계속 나아가는데 BEC 같은 경우에는 송신 측으로 돌아가서 재전송을 요구한다라는 이미지를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으로는 페리티 검사나 계속해서 나왔던 CRC나 블록합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ARQ라는 용어를 한번 설명해 볼 텐데 ARQ라는 건 자동 반복 요청입니다.
송신 측에 재전송을 요구는 할 건데, 이거를 자동 반복 요청하는 것을 ARQ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신 측에 오류 발생을 했을 때, 수신 측에서 오류 발생을 수신 측에 통보를 하고, 송신 측에서 오류 발생한 블록을 재전송하는 그런 과정을 ARQ라고 하게 되는데, 정지되기, 그리고 연속, 적응, 동적, 이렇게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되기 같은 경우에는 stop and wait라고 써져 있을 텐데, 송신 측에서 블록을 한 개를 전송을 합니다. 그럼 수신 측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stop and wait죠. 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크를 보내면은 다음 블록, OK라는 긍정이 오게 되면은 다음 블록, 부정이 오게 되면은 재전송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보실 때이 부정답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부정이 오게 되면은 재전송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단순하죠. 긍정이면은 다음 거, 부정이면은 재전송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전송 효율은 낮습니다. 직전에 배웠던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에서 BSC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연속 방법인데, 정지되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버헤드가 있죠. 그런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송신 측에서는 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블록을, 그러니까 연속이죠. 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블록을 전송을 합니다. 수신 측에서는 부정답만 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버헤드가 줄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송신 측과 수신 측의 순서는 동일해야 되고, 데이터 링크 제어 중에서 HDLC에서 사용한다고 배웠었습니다. 고백엔이랑 선택적이 있는데, 고백엔 같은 경우에는 부정응답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전송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정응답이 오면은 오류 이전에 있던 모든 블록을 재전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단점이 있겠죠. 오류가 적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택적 같은 경우에는 중복 재전송이 되는 그런 중복 전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정일 때는 오류가 발생한 블록만 재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고백엔보다는 복잡한 회로, 그리고 버퍼가 요구가 되고, 기술적으로 어렵고 오류가 많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적응적 동적 같은 경우에는 전송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수신 측에서 송신 측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전송을 하고,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채널 상태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어 회로가 매우 복잡하고 고비용이라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